오늘은 중국의 반미 풍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국의 반미 풍조. 2017년 11월에 트럼프가 아시아를 방문했습니다. 일본, 한국, 중국을 방문을 했는데 시진핑이 트럼프를 아주 환영을 했습니다. 성의껏 환영을 했고 심지어는 아부까지 했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또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시진핑이 트럼프를 영접할 때 트럼프를 아주 경멸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양극단인데 사실상 시진핑 속마음을 아무도 알 수는 없습니다. 시진핑이 정말 트럼프에게 아부를 했는지, 안 그러면 시진핑이 속으로는 트럼프를 경멸하면서 그냥 외면적으로만 환영하는 척 했는지, 그것은 아무도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북경의 중심부에 있는 옛날 왕궁, 이거 영어로는 Forbidden City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Forbidden은 금지된 그런 말이죠. 금지된 forbid 금지한다. forbidden 금지된 city 도시. 이 왕궁이 너무 크기 때문에 이건 하나의 도시만큼 큰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왕궁이기 때문에 보통 사람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포비던 시디가 되는 것입니다. 이 왕궁에는 방이 9천 개가 있습니다. 9,000 rooms. 그리고 이 왕궁은 주홍색으로서 주홍색으로서 치장이 되어 있습니다. 중국 사람들 주홍색 좋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왕궁 전체가 주홍색으로 칠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왕궁은 평상시에는 일반 사람들에게 공개를 하고 관광객들이 가서 이 왕궁을 잘 보고 하는데, 트럼프가 왔을 때는 이 왕궁을 공개를 하지 않았습니다. 폐쇄를 해버렸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일행만을 여기에서 응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왕궁을 돌아다니면서 구경도 하고 또 여기에서 음식도 먹고 그렇게 했습니다. 트럼프가 중국 방문을 한 다음에 아주 기뻐했습니다. 첫째는 200 billion dollars라고 하는 것은 한국 돈으로 환산하면 2천억 불인데, 2천억 불의 경제 협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중국이 미국에서부터 2천억 불어치 물건을 사겠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은 제트 엔진즈, 또 자동차 부속품들, 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사실상 이것은
중국이 어차피는 살 수밖에 없는 그러한 물건들이 그것입니다. 새로운 것을 무슨 새로운 것을 수입하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그저 어차피는 사야 되는 것들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도 사겠다고 정식으로 contract 계약을 했는 것이 아니고 memorandum of understanding. Memorandum of Understanding이라고 하는 것은 계약이 아닙니다. 컨트랙트가 아닙니다. 컨트랙트는 한번 서명을 하면은 그것은 강제력이 있습니다. 꼭 지켜 나가야 됩니다. 그것을 안 지키면 거기에 벌칙이 있어서 벌칙을 순종해야 됩니다. 그러나 Memorandum of Understanding이라고 하는 것은 한국말로 어떻게 번역해야 될지 모르겠지만은 Understanding은 이해 아닙니까? Memorandum은 그저 메모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상의한 것을 그냥 메모하는 것이다.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구속력이 없습니다. 강제력이 없습니다. 그래도 200 빌리온짜리 트레이드 딜을 했으니까 트럼프는 아주 기뻐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북한에 대한 유엔의 결의를 실행하겠다고 하는 것을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는 아주 기뻐했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새 거는 아닌 것입니다. 이미 여러 번 중국이 유엔의 대북한 결의를 실행하겠다고 여러 번 반복해서 약속을 한 것입니다. 아무것도 새로운 것이 없습니다. 그래도 트럼프는 대단히 만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번 트럼프의 중국 방문에 대해서 두 가지 견해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데 한쪽은 시진핑이 아부를 할 만큼 환영을 했다. 또 한쪽 편에서는 시진핑은 속으로는 경멸하면서 트럼프를 경멸하면서 외면적으로만 그렇게 환영을 했다. 사실 트럼프가 이두 가지 일에 대해서 아주 기뻐하지만은 사실 아무것도 알맹이는 없는 것이다. 오래전부터 중국 민심의 저변에는 반미 풍조가 깔려 있습니다. 옛날 아편전쟁을 한 뒤부터 아편전쟁을 영국과 중국 간의 아편전쟁이 생기고 그 후에 중국이 패전을 해서 영국이 그냥 중국을 압도를 했습니다. 그때부터 중국 사람 마음 가운데 서양 사람에게 대한 백인들에게 대한 반감은 아주 크게 쌓였습니다. 그래서 영국은 지금 그렇게 세력이 없고 미국이 세력이 많기 때문에 미국에 대한 반감은 혐오 하는 그러한 풍조는 중국 사람들 일반 민중 사이에서도 많은 것입니다. 물론 한쪽 편으로는 미국을 존경하는 그러한 것도 있지만은 또 한쪽 편으로는 마음 속 깊은 곳에
서양 사람들을, 백인들을 혐오하는 그러한 감정들은 다 있는 것입니다. 1999년에 나토가 실수를 해서 유고에 있는 유고의 수도 벨그레드에 있는 중국 대사관을 폭격을 했습니다. 이것은 완전한 실수입니다. 그렇게 하려고 했는 것이 아니고 실수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때 중국 대중들은 아주 분노했습니다. 북경에 있는 미 대사관을 포위하고 데모를 했습니다. 이와 같이 중국 사람들 그 마음속 깊은 곳에는 백인들에 대한 혐오증이 많은 것입니다. 트럼프가 말하기를 시진핑과 자기는 아주 가까운 사이라. 트럼프가 직접 그런 말을 합니다. 트럼프가 이제 그 시진핑과 자기는 아주 친한 친구라. 트럼프는 장사꾼인데 장사를 하다가 대통령이 된 오니까 그런 외교에 대한 통상 관례를 모르는 것입니다. 이것은 외교적으로 볼 때는 트럼프가 아주 경솔한 발언을 했는 것입니다. 이것은 외교적으로 아주 미숙한 그러한 발언인 것입니다. 그러나 트럼프는 아주 좋아서 그러한 발언까지 했습니다. 중국의 휘하송 과학기술 대학교라는 학교가 있는데 이 대학교에서 2016년에 연구조사한 것이 있습니다. 그 연구조사에 의하면은 중국인의 미국 선호도, 중국 사람들이 미국을 얼마만큼 좋아하느냐고 하는 것을 조사를 했는데 그 조사 결과에 보면은 독일, 영국, 프랑스, 캐나다, 오스트라리아, 러시아보다도 미국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미국을 좋아하는 것은 이러한 여러 나라들보다도 더 뒤지는 것입니다. 지금은 다소 달라졌을 수 있습니다. 왜냐고 하면 이번에 트럼프가 중국에 가서 아주 중국 사람들 기분 좋게 만들어 주었기 때문에 조금 달라졌을 수는 있겠지만은 그러나 중국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미국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2016년에 퓨 리서치 센터, 워싱턴에 있는 퓨 리서치 센터에서 하나의 통계를 냈는데 거기에서 나온 결론은 세계 국가의 미선호도에 대한 조사인데 미디안 국가의 선호도가 64%입니다. 미디안이라고 하는 것은 전번에 한번 강의에서도 제가 설명했는 기억이 나는데 평균하고는 다른 것입니다. 평균과 미디엄은 다른 것입니다. 평균은 전체의 숫자를 다 내어서 그것을 그 나라별로 가령 100나라 같은 100으로 나누는 것이 그것이 평균입니다. 그러니 미디안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가령 나라가 99개가 있다고 할 것이면
99나라 중에서 미디안이라고 할것 같으면은 제일 많은 나라가 48개의 제일 많은 나라, 그리고 또 제일 작은 나라가 적은 나라가 48개, 그럼 그 중간에 있는 49개째 때는 나라가고 중간 나라입니다. 그것을 미디안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미국을 좋아하는 나라를 가령 99개의 나라를 대상으로 미국을 좋아하는 선호도를 조사를 했다고 할 것이면 1번에서부터 99번까지 있는데, 그러니까 49번 되는 나라의 미국을 좋아하는 선호도입니다. 그 선호도가 얼마냐고 할 때는 64%입니다. 미디안 국가에서는 64%가 미국을 좋아합니다. 그러나 중국 사람들 중에서는 미국을 좋아하는 사람이 얼마가 되느냐고 할것 같으면 50%밖에 되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세계 전체 중에서도 중국이 더 적게 미국을 좋아하는 것입니다. 미국인의 중국 선호도, 퓨 리서치의 2011년의 연구조사에 의하면 50% 이하입니다. 또 다른 중국의 연구조사 기관의 조사 기관의 조사 결과에 의해 할것 같으면 이건 하나의 문답식인데, 중국 사람들을 보고 미국은 중국을 붕괴시킬 준비를 하고 있느냐, 중국 사람들에게 물었습니다. 중국 사람들에게 미국이 중국을 붕괴시킬 준비를 하고 있느냐. 그러니까 그 답은 중국 사람들에게 그 답을 물으니까, 만약 중국이 붕괴되면은 미국이 중심 역할을 했다고는 안할 것이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또한 중국의 미국 유학생이 했는 말인데, 중국 유학생 한 사람이 처음 중국에서부터 미국에 와서 했는 말이, When I took my first breath in American air, it was so sweet and fresh. I felt free.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When I took my first breath of American air, it was so sweet and free. I felt free.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내가 미국에 와서 처음 호흡을 했을 때그 호흡은 아주 감미롭고 스위트하고 and fresh, 아주 신선했다. I felt free. 나는 자유를 느꼈다. 이 발언이 중국에서 큰 시비거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중국 사람들이 이것을 아주 비난을 했습니다. 너는 무슨 설계에 빠진 놈이 미국 가서 미국을 그렇게 찬양을 하느냐. 그래서 이 중국 학생이 할수 없이 사과를 했습니다. 내가 잘못했다고 사과를 했습니다. 중국의 전문가들이 객관적으로 분석을 했는데, 미국이 중국의
현대화에 본질적으로 기여를 했느냐? 미국이 중국의 현대화에 기여를 했느냐? 중국의 전문가들이 이제 분석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첫째로 중국은 중국이 현대화 되는 데에는 중국이 미국의 과학 기술을 배웠다. 이것은 어쩔 수 없는 객관적인 사실이다. 그 다음에 미국 시장에 중국이 대량 수출을 했다. 중국이 아무리 상품을 많이 만들어도 그것을 사줄 나라가 없으면은 돈을 벌 수가 없고 돈을 벌지 못하면은 현대화되지 않은 것이다. 그러나 미국이라고 하는 큰 시장이 있었기 때문에 중국이 물건을 만들어서 미국에다 팔아가지고 돈을 많이 벌어서 그래서 현대화가 되었다. 이두 가지 사실은 부정할 수 없는 객관적인 사실이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를 종합해 볼때 우리가 알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할지면은 중국 사람들 마음속으로 미국을 무시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미국이 나쁘다고 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중국 사람들이 미국 때문에 현대화가 되었고 미국 때문에 이렇게 돈도 많이 벌고 현대화되어서 세계적으로도 중국이 지금 이름을 날리고 있다. 이것이 한쪽편으로는 중국 사람들 마음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중국은 미국의 과학 문명을 존경하고 또 미국의 과학 문명으로 말미암아서 자기네들이 이제 강대한 국가가 되었다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미국이라고 하는 큰 시장이 자기네들을 수용해 주었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미국에 물건을 많이 팔아서 돈도 많이 벌고 현대화 되었고 세계적으로도 강한 나라가 되었다. 한쪽편에는 그러한 미국에 대한 감사한 마음, 존경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또 한쪽편으로는 역사적으로 자기네들이 백인들에게 많은 수모를 겪었기 때문에 반감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 마음 가운데에는 미국에 대해서 이러한 이중적인 감정이 있는 것을 우리로는 볼수 있는 것입니다. 지난 10월 달에 중국 공산당 대회에서 시진핑이 했는 말이 있습니다. 중국이 세계의 중심에 가까이 중국이 세계의 중심에까지 가까이 가야 된다. 중국적인 강력한 외교를 해야 된다. 이것은 중국의 야망인 것입니다. 말하자면 중국의 꿈인 것입니다. 중국 몽인 것입니다. 중국 몽, 중국의 꿈. 그것이 이제 시진핑의 입을 통해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중국이 세계의 중심에까지 가까이 가야 된다. 중국적인 강력한 외교를 해야 된다. 근데 여기에서 중국적이라고 했는데 중국적인 것이 무엇이냐 분명하지 않습니다. 시진핑 자신도 거기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말을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아마 미국이 수립한 규범을 따르지 않는 것이라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미국적인 외교의 원칙을 따르지 않고
중국은 중국적인 외교를 해야 된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그것이 어떤 것이냐? 아마 중국 사람들에게 대해서 나쁜 그러한 비판을 하게 될 가능성이 많은 것입니다. 중국 공산당의 독재 체제에 의해서 강압적으로 약소 국가를 침범하고 강대 국가에 대해서도 나쁜 꾀를 써서 자기네들의 야망을 이루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그러한 의심을 받기에 충분한 것입니다. 지난 10월에 진후아라고 하는 중국의 관용 뉴스 기관에서 했는 말이 있습니다. Enlightened Chinese democracy put the West in the shade. Enlightened Chinese democracy put the West in the shade. 이것도 참으로 해석하기 어려운 말인데, Enlightened Chinese democracy, Chinese democracy, 민주주의인데 여기에 Chinese democracy라고 했습니다. 중국적인 민주주의. 근데 앞에 Enlightened라고 했는 것을 붙였습니다. 계몽된 중국적인 민주주의. 그러니까 민주주의이기는 하지만은 이것이 순수한 민주주의가 아니고 공산주의 독재적인 그러한 요소를 가진 민주주의. 이러한 민주주의가 put the West in the shade. 이것이 서양을 그늘에다 둘 것이다. 그러니까 서양을 극복할 것이다. 서양의 민주주의를 극복할 것이다. 그러니까 서양의 민주주의는 사실 그것이 아무것도 아니고 중국적인 민주주의가 진짜 민주주의다. 이것도 역시 중국에 대해서 나쁘게 해석할 수 있는 그러한 그러한 말투인 것입니다. 그래서 서양 사람들은 중국을 나쁘게 생각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이 진화에선 한 말이 서양은 더더링이라고 하는 용어를 썼습니다. 더더링이라고 하는 것은 늙어서 휘청거린다는 말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서양은 늙어서 휘청거린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진후아가 하는 말은 뭐냐 할지면은 중국이 서양을 압도할 것이다. 서양보다도 중국이 더 강한 나라가 될 것이다. 이러한 것입니다. 이것이 중국의 꿈인 것입니다. 중국의 꿈은 말하자면 중국이 전 세계를 지배할 것이다. 사실 이러한 것은 중국 사람들 마음속에 옛날부터 몇천 년을 통해서 내려오는 속마음인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중국을 이 세상의 중심으로 생각합니다. 중국이라고 하는 그말 자체가 중자를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중은 중앙 아닙니까? 중심, 중이라고 하는 것은 중앙, 중심, 그런 말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이 세상의 중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지난 몇천 년 동안 중국 사람들 마음속에 내려오는 그러한 전통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중국이 이 세계의 중심이 되어서 이 세계를 지배를 할 것이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이 진후아가 하는 근본적인 사상은 뭐냐고 하자면 중국식은 사회를 통일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결국은 독재죠. 독재를 해서 사회를 통일하는 것이다. 그리고 서양이라고 하는 것은 민주주의라고 해서 사회를 분열시키는 것이다. 민주주의는 온 백성이 다 이견을 꼭 같이 한다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은 온 백성들이, 온 시민들이 다 서로서로 다른 이견을 가지는 것을 정상적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다양성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양성을 존중하는 서양은 망할 것이고 사회를 통일하는 독재 정책은 성공할 것이다. 그래서 중국은 공산당 독재 체제로서 세계를 통합하고 지배를 할 것이다. 그러한 말이 되는 것입니다. 시진핑은 약소 국가에게 지혜와 돈을 주겠다고 설득을 하고 있습니다. 유혹을 하고 있습니다. 세계에 중국 세력을 확대시키는 것을 노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빌쉘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뉴욕에 있는 에이시아 소사이어티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미국과 중국은 충돌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합니다. 시진핑은 조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차피는 중국과 미국은 충돌할 수밖에 없습니다. 시진핑은 지금 조심을 하고 있는데 왜냐고 하면은 중국의 힘이 아직까지 미국에 미치지는 못하는 것입니다. 경제력도 그렇고 군사력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중국은 차곡차곡 이제 준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중국은 경제적으로 돈도 더 많이 벌려고 하고 또 군사적으로 무기도 더 많이 만들려고 하고 또 국제적으로도 특히 약소국가에 들어가서 약소국가를 전부 자기네들 편으로 만들려고 그러고 또 강대국은 강대국대로 자기네들의 계책에 따라서 침투해 들어가서 그것을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직은 힘이 미치지 못해서 그렇지 앞으로 미국이 약해지고 중국이 강해지면은 중국은 그들의 꿈을 이루려고 최대한도로 노력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중국의 반미 정서는 그렇게 쉽게 없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 중국이 북한을 내면적으로
후원을 하고 중국이 북한을 붕괴되지 않도록 보호를 하고 있는 것을 보아도 우리는 그러한 중국의 야망을 알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